안녕하십니까. 닥터형의 만화세상입니다. 이번 편에는 부산의 최대 지방신문지인 국제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만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리 몸의 뼈에 대한 총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 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문어 같은 연체동물처럼 흐물흐물해질 것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뭐 주대가 필요하듯이 우리 몸의 형체를 위해서는 뼈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약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뼈는 근육과의 절묘한 만남을 통해서 근육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며 지렛대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뼈는 그 외에도 많은 중요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뼈는 피를 만드는 조혈 기능을 합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을 만드는데요. 뼈 중심에 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가 분할을 통해서 혈액을 생산하게 됩니다. 분할한 뜻은 생물체나 세포의 구조와 기능 따위가 특수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네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능들을 하며 부족할 경우 심각한 질환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칼슘의 경우는 뼈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이면서 혈액 응고를 도와줍니다. 또한 근육 신경 기능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는 뼈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며 세포 성장 및 효소 활성화, 에너지 생성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은 우리 몸에 단백질을 합성하고 피부 골격을 발육시키며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마그네슘의 경우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생성하고 신경 기능을 조절하며 장에서 칼슘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비타민 대사에 도움이 됩니다. 철은 우리 헤모글로빈 생성에 도움이 되며 산소 운반 및 음식물 대사에 관여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뼈는 우리 충격으로부터 우리 몸의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장기마다 주위가 뼈로 둘러싸여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우리 두개골로 둘러싸여 있으며 우리 중요한 척수는 우리 척추에 있는 이빈 공간에서 위치를 하며 보호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심장과 폐는 우리 늑골, 갈비뼈에서 보호가 되고 우리 방광 및 소장 또 내부 장기는 우리 골반골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이렇게 소중한 우리의 뼈 소중하게 아껴 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 몸의 뼈와 관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 이 국제신문을 통해서 저는 지금 정형외과 일반적인 질환 및 무릎관절염 관련에 대해서 그리고 소아의 질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연재되는 대로 이렇게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형의 만화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